고인물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차는 무엇이죠? 제가 GT밥에서 맨날 버추, 크리거 이런 차만 타다가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서 자동차 목록을 보던 중 아주 마음에 드는 녀석을 찾았거든요. 자, 그것은 바로 쉐발 타이파. 이 차량은 헤네시 베놈 F5를 모델로 만든 것 같군요. 참고로 헤네시 베놈 F5 같은 경우는 출력이 무려 1817마력,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산차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이게 라이센스 때문에 완전 똑같진 않는데 베놈의 느낌이 살아있어요. 마크가 말이네요? 이게 쉐발 마크인가? 보시면 라이트가 동그라미 3개, 그리고 주변이 카본으로 덧씌워져 있고요. 그리고 앞쪽 프로토그레 같은 경우는 넓적하게 뻗어있는데 뭔가 스피커를 연상시키는 것 같군요. 그리고 옆모습 이거 진짜 예쁘네요. 이거 뭐야, 와우 마이크. 본넷이 위쪽으로 아름답게 올라갔다가 이쪽 라인 따라서 쭉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위쪽 루프라인도 뚜쪽으로 쭉 시원하게, 문짝 뒤쪽에 여기 바람구멍 뚫려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하이퍼카입니다.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느낌, 테일램프가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디퓨저도 직선을 강조했어요. 자, 이동수단 모두 이렇게 뗄까? 삑! 문짝만 열려? 아, 지금 보니까 이쪽에 이음새가 없어요. 맞다, 엔진은 뒤쪽이잖아. 여기도 아쉽게도 엔진은 볼 수가 없고. 자, 어쨌거나 문짝은 대각선으로 열리는데 뭔가 곧 있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같은 경우는 적당히 이뻐요. 넘어갈게요. 아니, 쉐발 타이판이라뇨. 자, 구동 방식은 후륜이고요. 헤네시 베놈 F5라면 이거 막 400km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준비하시고 스타트! 뭔가 좀 굼뜬 것 같지 않나 이거? 100km 돌파, 120km 돌파, 기분 탓인가 조금 느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근데 헤네시 베놈은 최고 속도를 봐야 돼요. 일단 달려볼게요. 최고 속도가 189km, 지금 마일로 치면은 118마리 나옵니다. 아니 이거 느려도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어떻게 헤네시 베놈을 이렇게 느리게 만들 수가 있어 이거? 뭐야, 얘가 인게임에서 198만 달러짜리인데. 여러분들 핸들링을 봅시다. 핸들링은 좋을 수도 있어요. 왼쪽으로, 뭐지? 왜 이리 불안하지? 오른쪽, 아니 차체가 균형이 안 잡히는데? 왼쪽. 아, 이제 감 잡았다. 탈 수 있어.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이거. 차가 굉장히 가볍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타이어 재질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레크 풀업, 그 다음에 범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2차 확장,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2차 핀, 그 다음에 CC 바꿔드릴게요.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쿼드 옵셋, 그 다음에는 후드를 볼게요. 후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고성능 직선형,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그 다음에 미러 2차 미러,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그 다음에 지붕, 아니 여기도 바꿀 수가 있었구나. 흡입 스쿠, 그 다음에 스커트, 스커트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그리고 스포일러도 바꿔드려야죠. GT 스포일러,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최고급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시타 카보날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샹무어는 내 문제.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이 친구를 타고서 하늘에서 떨어져 볼게요. 가자, 과연 얼마나 아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찍고 앉았어 임마. 제가 최고 속도를 다시 볼게요. 풀 개조가 된 상태에서는 시속 125마일까지 나오는군요. 200km 정도. 제가 페가시 젠토르너와 드래그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쉐발 타이판은 벌을 받아야 돼요. 자, 대형 절구 안에다가 쉐발 타이판을 넣어드릴게요. 지금 대략 20대 이상 들어갔고요. 30대, 40대, 50대. 잠시만요, 지금 컴퓨터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여기까지. RPG를 딱 한 발 쏴볼게요. 발사 한 발. 방금 장면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은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성능이 살짝 아쉬워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